네,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네, 중앙에 네 서주시고요. 정면 한번 봐주시겠습니다. 와, 너무나도 훈남이시네요. 네,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. 왼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. 네. TV로 볼 때보다도 훨씬 더 멋있으세요. 네. 저희가 또 이 상패와 꽃다발을 드릴게요. 상패와 꽃다발을 드시고도 또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. 역대 수상하신 분 중에서 상패를 가장 시원시원하게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.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왼쪽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유니폼도 잘 어울리시지만 오늘 이렇게 수트를 입으신 모습 정말 멋있으신 감사합니다. 것 같아요. 네. 2023년 가장 영향력 있는 농구 선수로 선정이 되셨는데요. 네. 수상 소감 한 말씀 여쭐게요. 일단 이렇게 가장 영향력 있는 농구 선수로 이렇게 뽑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. 이 상을 받음으로써 좀 더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아서 앞으로 더 네. 농구를 위해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. 네, 2022-2023 시즌에서 전주 KCC 이지수를 이적을 하시면서 네. 새로운 도전을 하시게 되었는데요. 그리고 또 팀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참 투지로 그것을 극복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. 앞으로 어떤 농구 선수로 활약하고 싶다 이런 각오가 있을까요? 일단 뭐 어떤 농구 선수라기보다는 현재에 충실하고 일단 다음 시즌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선수로서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다음 시즌만 보고 네, 열심히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. 네,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사랑하는 팬들 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네. 마음을 담아 하트 포즈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농구 선수로서 네. 할 수 있는 포즈가 뭐가 있을까요? 멋진 포즈? 멋진 거. 네, 농구 선수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네, 멋진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정면도 한번 봐주시고요. 네,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멋지고 또 사랑스러운 포즈였던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상식장 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